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를 뽑아보자라고 베이비 도지 코인이 현물에 상장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 좋은 네이로와 한두 달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터보, 이두 가지 코인까지 합쳐가지고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켰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이비 도지 하면 제일 많이 또 떠오르는 단어 중에 이 에어드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를 거예요. 다만 크립토 사기라고 해서 이 베이비 도지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 기사도 베이비 도지 코인이 트위터 계정에 해킹당해서 공격자들이 가짜 베이비 도지 에어드랍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확인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베이비 도지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쯤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베이비 도지 코인에 대한 에어드랍 날짜를 곧 발표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내부에서 공개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 코인이 진짜 이게 에어드랍을 주는 건가? 라고 고민이 되실 거고 자, 이건 이미 종료가 됐고요. 7월 달에 에어드랍 분배에 대해서 이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마케팅은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의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나는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면 이 위에 전화번호 문자 신청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1대 0.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5천 개가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에어드랍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들 베이비 도지 코인의 에어드랍 크립토 강아지 포트폴리오를 키우세요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골드만삭스가 4억 1,800만 달러 규모의 ETF를 확정을 했다라는 부분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베이비 도지 코인을 한번 다시 보면요. 코인마켓캡에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총도 이제 4천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게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베이비 도지 코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걸리는 부분은 요 유통 공급량과 총 공급량의 차이가 여전히 크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름은 바뀌었죠. 1M 베이비도지에서 100만 배를 곱한 베이비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2.87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 유통 물량에 대한 소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이낸스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상장되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횡보 구간을 두번 정도 만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횡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베이비 도지 코인도 투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엄청나게 많은 홀더를 갖고 있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일단 바이낸스라는 이 거래소가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현물 상장이 됐다는 건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신청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에어드랍이 사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지 잘못 투자를 했다가 정말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에어드랍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대 0.5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베이비 도지 코인의 절반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굉장한 이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에어드랍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 신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확인하고 내용 전달해 드릴 거고요. 에어드랍은 물량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이벤트다 보니까 빠르게 참여하셔가지고 꼭 좋은 정보 에어드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